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전체 아키텍처를 컴포넌트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따라 단위 모듈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절차를 코드로 작성하고 설계 결과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고 객체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설명을 해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 스타일과 또 패턴을 검토하는데 우선 아키텍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키텍처의 정의를 국제적인 표준에 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인 IEEE 1471에는 시스템에 대한 기본 조직 체계로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와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또 구성 요소와 주변 환경들과의 관계 및 시스템의 진화와 설계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원칙들로 실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전체 개발 과정에서 아키텍처의 역할을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시스템 구축 시 담당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능적 또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입력 산출물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결정이 되면 설계 패턴과 설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결정되면 코드 작성 시 코드 표준, 코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에 배포 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반복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게 될 텐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차량용 블랙박스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박스 소프트웨어의 초기 화면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자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개발자 또는 UI 설계자는 실질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유저 프로파일이나 타스크나 컨텍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분석을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은 관찰하는 방법, 또 페르소나 방법, 또는 집중적으로 그룹 인터뷰를 하는 FGI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타스크 분석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들이 제품 또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프로젝트의 범위나 요구사항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타스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시나리오 또는 유즈케이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정황 분석, 즉 컨텍스트 분석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들이 제품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정황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널리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요. 물리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그런 정황들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적 연구가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품들이 점점 글로벌화해서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품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결과를 기록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이 그림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용자 분석, 타스크 분석, 컨텍스트 분석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포 설계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메타포는 시스템의 기능을 파악하고 후보 메타포를 선정한 다음에 메타포와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간의 일치 정도를 조사하고 분석한 다음에 주 메타포를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정보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보 및 자료를 사용자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특성, 또 디바이스의 특성,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상호작용 설계를 수행합니다. 원하는 정보나 기능을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설계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설계, 업무 프로세스, UI 패턴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설계를 수행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터페이스 설계를 수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색상이나 형태, 레이아웃, 또 타이포그라피, 그래픽 등을 고려해서 시각적인 구성을 통해서 이를 통해 시각적인 계층 구조를 확보하고 가독성 또는 미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타이핑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하게 되는데 낮은 단계라는 의미는 종이상의 스케치 또는 오피스 도구 등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는 것이고 높은 단계란 의미는 프로토타이핑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도구 또는 IDE 이런 것을 통해서 동적으로 동작하는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외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 사례와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유즈 케이스 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개의 뷰, 즉 설계 관점, 구현 관점, 프로세스 관점, 배치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모듈 설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모듈 설계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거쳐서 진행되는데 실제 블랙박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듈 중 설계하고자 하는 모듈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예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모듈 중에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영상 재생 모듈에 대해서 모듈 설계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모듈과 관련된 요구사항 관련 모델링 산출물을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선택한 모듈을 구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도출하게 됩니다. 도메인 지식이나 전문가의 의견, 기존 산출물 등을 활용해서 상호관계 또 필요한 정보, 액터 등을 분석해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도출합니다. 이때 다음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구현하고자 하는 모듈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또 해당 모듈로부터 생성되는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에서는 블랙박스에서 플레이 무비, 또 MP4 플레이어, 또 WMV 플레이어, AVI 플레이어 등이 클래스로 도출이 됐습니다. 네 번째로 도출된 클래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모델링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오브젝트 간의 관계, 또 관계에 있어서 오브젝트의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클래스의 오퍼레이션과 어트리뷰트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즉 모듈 설계의 원칙과 모듈 설계 과정을 우리가 블랙박스를 통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듈 설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시스템 수준에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소프트웨어 구성 컴포넌트 간의 관계로 표현한 상위 설계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내부 구조, 행위들을 정리한 하위 설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 간의 관계는 응집도와 결합도로 표현됩니다. 이번엔 UML 다이어그램 작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구를 사용해도 각 다이어그램이 무엇을 모델링하고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먼저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뭔가요? 예,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객체 타입을 정의하고 그들 간에 존재하는 정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클래스, 인터페이스 또 공동 작업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객체지향 시스템 모델링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클래스는 이름, 또 속성, 연산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클래스 박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영역이 클래스 이름, 두 번째가 속성, 세 번째가 오퍼레이션, 연산을 기술하게 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단순 이름하고 경로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단순 이름은 클래스 이름만 그냥 표기하는 방식이고요. 경로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패키지 이름을 동시에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클래스의 속성은 의미 있는 명사형으로 표현해야 되며 이러한 형식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지빌리티, 즉 가시성, 이러한 접근 제한자를 표현하는 것은 플러스가 퍼블릭, 즉 누구나 그 메소드나 또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프라이빗, 내부에서만 쓰는 그러한 메소드다라는 것을 표기하고요. 샵은 프로텍션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연산은 의미 있는 동사형으로 표현해야 되며 이러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외에 클래스 표기법에 스테레오타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컨스트럭터,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예,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이 수행하는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그러한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액터와 개념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객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UML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객체 간의 메시지 흐름을 표현하기 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블랙박스 녹화 영상 재생에 대한 순차, 즉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영상 플레이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클래스, 인터랙션 이렇게 각각의 다이어그램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클래스와 같은 여러 모델 요소들을 그룹해서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패키지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서로 다른 패키지들 사이의 디펜던시, 의존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입니다. 패키지 다이어그램의 주요한 구성 요소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패키지와 또 의존관계를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객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특정 객체에 대하여 사전 발생에 대한 상태 전이 과정을 묘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진입 및 탈출 조건, 또 상태 전이에 필요한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며 설계 단계에서 객체의 동적인 행동, 다이나믹한 행동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은 객체의 로직이나 조건에 따라서 처리 흐름을
순서에 따라 정의한 다이아그램입니다. 유스케이스의 리얼라이제이션, 알고리즘 표현,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의 등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다이어그램과 함께 시스템의 물리적인 요소를 모델링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여러 곳에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하드웨어 자원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는 것을 정의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가지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계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해왔던 블랙박스로 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작성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듈 중 설계하고자 하는 모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모듈 중에 실시간 동영상 녹화를 기능을 수행하는 실시간 동영상 녹화 모듈을 지금부터 설계하겠다고 먼저 정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모듈과 관련된 요구사항 관련 모델링 산출물들을 쭉 검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동영상 녹화 모듈의 행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 후에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방법과 구현하고자 하는 모듈의 행위를 분석해서 구조화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행위를 분석한 후에 구조화해 나가는 방법에 예를 들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현하고자 하는 모듈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표현해 봅니다. 즉, 녹화 버튼 클릭 시에 실시간 동영상 녹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위에 대한 분석을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설계를 구조화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행위에 대한 분석을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설계를 또 구조화해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네 번째로 모델링이 완료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리뷰를 수행한 후에 설계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나요? 예,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앞에 유닛에서 모듈 설계하기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작성하기를 활용해서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가 필요한 모듈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분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룹화하고자 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룹화하고자 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반복적인 작업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번째로 패키지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UML의 여섯 가지 다이어그램을 쭉 지금 살펴봤고요. 블랙박스의 예를 통해서 설계하는 과정을 네 개의 단계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UML 다이어그램 작성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객체 타입을 정의하고 그들 간에 존재하는 정적인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다이어그램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며 시스템이 수행하는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은 인터랙션 다이어그램입니다. 또한 시스템의 서로 다른 패키지들 사이의 의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은 패키지 다이어그램입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디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디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베디드 애플리케이션 설계입니다. 설계 단계인 만큼 UML의 몇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하겠습니다. 그럼 차량에서 사용할 블랙박스의 시스템을 몇 가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시스템의 구조와 시퀀스적인 부분이 눈에 확실히 들어올 것 같네요. 네, 다이어그램 전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지난 학생이 원하는 다이어그램을 선택해보세요. 네, 저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순차 다이어그램 이렇게 두 개를 말했습니다.
네, 그럼 클래스 다이어그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 스타 UML을 사용할 텐데요. 스타 UML이 없으신 분들은 스타 UML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 할 텐데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모델 익스플로러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아래 오른쪽 클릭을 하고 Add Diagram 그리고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구 사항에 맞게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클래스의 특징인 속성이 있습니다. 네, 이 밑에는 클래스가 수행하는 기능들이 보이고 클라우드가 블랙박스와 의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다음은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마찬가지로 새로 추가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Add Diagram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클릭을 하면 다이어그램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준비한 다이어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미리 작성한 다이어그램을 불러왔습니다. 네, 순차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객체를 정의하고 객체 간 주고받은 이벤트의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에 맞게 이벤트의 흐름을 작성해 봤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블랙박스의 모듈들이 보입니다. 블랙박스에서 모션을 감지하는 모듈인 모션 디텍트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감지가 되었을 때 비디오를 녹화하는 비디오 레코드 모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녹화된 비디오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업로드 API 모듈이 있습니다. 네, 이런 객체들 사이 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박스가 시작이 되면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션 디텍트, 즉 모션이 감지되었다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에서 모션 디텍트 모듈로 이벤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 전과 후로 다시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비디오 레코드 모듈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비디오가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녹화된 비디오는 다시 업로드 API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요구 사항에 맞게 클라우드에 기록된 비디오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라이프라인으로 클라우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툴박스에서 이 라이프라인을 클릭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된 비디오는 그 기록된 날짜와 시간과 함께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 툴박스에서 메시지를 통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툴박스에서 이 메시지를 클릭한 다음에 업로드 API와 클라우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구사항에서 날짜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한번 그냥 데이트와 타임을 적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되면은 클라우드 쪽에서는 업로드가 다 됐다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툴박스에서 리플라이 메시지를 통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플라이 메시지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업로드가 완료됐다는 표현이니까
업로드 피니시라고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벤트 후에 비디오도 똑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업로드 API에서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주고요. 네, 위랑 마찬가지로 데이트와 그리고 타임, 그러니까 날짜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데이트와 타임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다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날리기 때문에 리플라이 메시지를 통해서 완료했다는 메시지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로드 피니시라고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차 다이어그램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는 블랙박스의 이벤트의 흐름과 개체들 사이의 협력사항을 설계했습니다. 네, 이번 실습을 통해서 구조를 보여주는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이벤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순차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았고요. 실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UML 모델링 도구를 설치해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UML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수행하였습니다.